더노 타루진 인형으로서 경제 발전 민주화. 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의식이 발전하면서 이승만 조건이 경제 개발 계획안을 입안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여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이 이승만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을 계승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엽서가 보이죠? 여기 이제 65년 6월에 그 최신부 우정국에서 이제 발간한 건데요. 그 수출의 상징, 요 배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수출 컨테이너가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경제개발 계획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승만 정권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이번 차시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 박정희 정권에 쭉 이어지는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OX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이승만 정권 때에는 한 번도 경제개발 계획이 입안되지 않았다. 정답은 X입니다. 1959년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듬해 1960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정권의 경제개발 수립 배경과 이후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1960년대, 70년대만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도, 1980년대에도 민주화된 이후에도, 1987년 이후에도 그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도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엔 1950년대에도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고 또 미국 원조도 들어왔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기부터 이 물동계획, 부흥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이제 후기에 얘기하는 경제개발 계획은 아니고 종합적 계획은 아니고 계획처나 부흥부, 부흥부는 1955년 2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종합적 경제성장, 그런 경제개발은 아니었지만 원조 물자하고 관련해 가지고 각 부처가 올린 이 재건계획을 이제 모으는 수준입니다. 하여튼 이 부흥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54년도 한국경제부흥계획에 소요되는 6억 2,800만 달러 중에서 이 원조가 81%나 될 정도로 이 절대적이어서 자체 계획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원조 물자가 시설재 중심이어야 한다 또는 뭐 소비재 중심이어야 한다 이런 갈등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자 이게 국민들의 의식하고 권력하고 원톤 원하지 않더라도 이 피드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심각하게 의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휴전 후 3년 만에 시행이 됐던 56년 5월의 이 정부통영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조봉암이 무려 220만 표 넣었습니다. 물론 유세 도중에 민주당 후보였던 친익희가 이제 급소한 데 따른 반사이익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조봉암 찍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자유당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사이익이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 조봉암은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봉암은 뭘 얘기냐면
경제에서 국유 국영기업의 비중이 크니까 자기 같은 민주 권력이 집권해서 부정부패 없이, 당시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개입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내가 조봉암의 입장에서 내가 먹고 사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자유당 정부 입장에서는,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깨어나면서 나타난 선거 결과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전쟁 이후에 직후에 적대적 반복론에 따라서 국민들을 억누르기만 했는데 이제 통치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깨어난 민의의 자극을 받아서 경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 58년 3월에 종합경제계획을 조정심의기구로 산업개발위원회를 이제 만듭니다. 이거 3월입니다. 그리고 59년 말에 경제개발, 이때 3개년 계획이었어요. 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4.1과 나기 4일 전에 60년 4월 15일에 국무회의에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했던 이 경제개발 계획은 이전 계획과 차이가 컸습니다. 먼저 계획 명칭이 이제 부흥 계획이 아니라 경제 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인구, 소득, 취업자, 노동 생산성 등 각 그 생산 요소의 증가율을 종합해 가지고 이 목표로 하는 경제 성장률, 당시는 연평균 5.2%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사람, 물자, 금융 이 모든 자원을 조사해서 작성된 최초의 종합계획입니다. 물론 이 최초의 종합개발 경제개발 계획안은 4.19 민주항쟁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1조, 당시 이제 환입니다. 원이 아니고 1조 환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민간 자본이 취약하니까 정부가 투자를 주도하는데 점차 민간 부문으로 확대한다 그런 전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1차 산업 투자가 55% 절반 이상이라 되는 이제 균형 성장론이었습니다. 이 경제개발 계획안의 그 이번 배경에는 전후 피폐해진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깨어나고 있었던 상황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권력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권력과 국민 사이에 피드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국제 환경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미국의 후진국 정책 그 지렛대였던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원조가 57년 한 3억 9천만 달러에서 59년에 3억 한 2천만 달러, 40% 이상이 줄어듭니다. 이승만 정부로서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원리금, 차관은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데 이 차관을 제공하는 사람, 미국이 경제개발 정책을 요구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를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승만 정권의 이 3개년 경제개발 계획안도 늦은 겁니다. 세계사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국가가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는 경제개혁 정책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국이었던 뭐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각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해방 후에 좌우의 정치 세력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경제개혁. 경제개혁은 이 좌우 세력들 사이 공통적으로 얘기됐던 겁니다. 이승만 정부 초기에 계승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보면요. 또 하나 큰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북한은 54년부터 경제부국 3개년 계획, 57년부터 1차 5개년 계획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전후 복구를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경제 형편이 처음에 출발할 때 나빴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전후 연평균 20%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58년도에 우리는 사회주의를 완수했다고 선언합니다. 이승만 정부가 이런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문혁 북한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 측면에서 이 냉전 시대니까 냉전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경제 정책의 방향에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게 되는 한또 국제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안은 4.19 민주항쟁 후에 이 장면 정권이 민주적 자립경제, 자립경제를 수립하고 반독점을 지향한다. 이게 경제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는 이제 3개년 계획이었지만 장면 정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가 쓰고 나서 61년 초부터 61년 뭐 1월부터니까 넉달 있다 5.16 쿠데타가 나니까 그렇게 이제 실행 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내자를 동원해서 이제 수입 대체 공업화를 하고 외자를 통해서 수출 지향 공업화를 만든다. 근데 이게 이제 자립 경제라는 거죠. 자립 경제를 이렇게 세운다. 그러니까 장면 정권 역시 이게 당연히 4.19 민주항쟁으로 세워진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 국민의식의 확산을 자기들이 흡수를 안할 수가 없어요. 흡수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에게 권력을 준 민의에 일정하게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면 정권은 60년에 7.29 총선이라 그러죠. 그7.29 총선으로 출범한 지 9달도 안 돼가지고. 경제개발계획안을 만들어서 실행한 지 1월부터 따지면은 뭐한넉달 만에 무너졌기 때문에 뭐그 계획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5.16 군사정권은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계승합니다. 그러면서 장면 정권은 무능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5.16 정권의 이제 경제개발계획안 원조자는 민주당이고 애초에 아이디어 작성자는 이승만 정부가 되는 셈이죠. 물론 이제 미국과의 우여곡절 끝에 2년 뒤에는 경제개발계획이 이제 포맷이 수정됩니다만 장면 정권과 5.16 군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시에서는 국민들의 그 민주의식이 깨고 발전하면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 그거를 무조건 통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체제를 내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하면서 경제개혁안을 이제 입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래서 이 장면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이 사실은 이승만 정권 때의 만들어진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그 안을 계승해서 수정 보완했던 것임을 살펴봤습니다.